클립시 포르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시에는 헤리티지 라인업이라고 구형 라인업을 현재의 신형기로서도 계속 발매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일단 중요한 괴짝형 톨보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후면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탑재해서 후면에 12인치가 들어가서 밀폐형이지만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스피커가 되겠고요. 클립시 전형의 혼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 혼 사운드가 되게 강하고 날카롭고 아주 가슴을 후벼파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클립시는 상대적으로 강렬함이 좀 적은 온화한 느낌을 좀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의 답답한 면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12인치 우퍼와 12인치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앞뒤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양감이 많은 쪽도 아니고 아주 깊이 떨어지는 쪽은 아니지만 중후하고 풍부한 느낌을 전해주는 저역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추천 장르는 올라운더인데요. 보컬 재즈 가요 쪽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클래식에서는 약간 빠지긴 하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매칭을 하기보다는 볼륨 확보가 조금 더 우선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9시 방향부터 갑자기 확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유의 스피커거든요. 물론 앰프가 굉장히 좋아서 저볼륨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는 고성능 앰프를 쓰신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인티나 아주 고급의 앰프가 아니라면 볼륨 확보가 좀 되었을 때 포르테의 맛깔남이 확 살아난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98dB에 해당할 만큼 높은 음악 갖고 있거든요. 4가 99dB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험 있는 앰프는 거의 쓰기가 힘든 정도의 레벨에 해당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전통의 괴짝형 톨보이 스타일이라고 봐야 돼요. 1에서 4 버전까지 롱런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도 뭐 재고나 중고 아직도 있는 곳이 있을 테고 4는 신품으로 그냥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점 제가 대체적으로 좀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좀 많이 소개했는데 이런 제품들은 좀 그런 부담도 없어서 참 좋네요. 추천층은 볼륨을 어느 정도 여유있게 올릴 수 있고 아주 큰 볼륨까지는 아닙니다. 9시 정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좁은 쪽까지는 아니고 약간 너른 쪽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혼을 스피커를 들어보지 않았던 사용자라면 이게 구입부터 공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루두루 좀 추천하기가 편한 빈티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또 매우 고가인 제품들만 추천을 해야 된다면 이게 혼 스피커 추천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 스피커 같은 코널도 마찬가지고 두루두루 좀 추천하기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요런 타입 괴짝형 스타일의 스피커의 선택의 폭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적어졌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클립시는 이런 헤리티지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는 흔한 스타일이었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키가 큰 편의 괴짝형이거든요. 그래서 스탠드도 별도로 안 사도 되고 상당히 좀 편한 그런 구석이 의외로 있어요. 뭐 넘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 아래쪽 스탠드가 약간 허접한 면은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높이도 약간만 한 10cm 정도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쓰셔도 되지만 스탠드를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래쪽 하단 쪽 저 부분 떼어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까지 혼을 사용하는 게 이제 클립시 쪽 혼의 특징이거든요. 저는 혼 스피커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지만 전형적인 알텍이나 JBL, 뭐 웨스턴 이런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빈티지형 혼 스피커하고는 좀 가는 길이 좀 다르다. 중고역 쪽에 음압을 좀 낮춰서 카랑카랑하게 귀를 좀 후벼파는 느낌이 없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 다가오는 느낌은 주되 피곤하지 않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클립시 혼 스피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통의 클립시 혼이라든가 이런 스피커는 또 가는 길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라스칼라 이후 벨 클립시 이후 쪽에서는 약간 그런 온화한 면을 좀 많이 담아낸 게 클립시의 혼 스피커다 보니 전통의 알텍이나 JBL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 스피커가 호불호가 상당히 크게 나뉠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의 그런 강한 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혼 스피커의 반대로 이 얘기는 혼 스피커의 매력도 약간 덜한 쪽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루두루
쓰기에 무난하면서도 잘 들어보면 이렇게 쑥 하고 다가오는 이 관악기 쪽에서의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는 이 다가오는 류의 소리를 충분히 가지고는 있는 브랜드라고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인치 우퍼 쓰고 있고 후면에도 12인치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쓰고요. 2 버전부터는 후면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15인치가 들어가지만 이거는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12인치냐 15인치냐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밀폐형 구성인데 덕트를 대신해서 패시브 우퍼를 넣음으로써 약간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2인치 두 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인치 더하기 12인치라 15인치 정도 되겠다도 아닌 것 같아요. 한 12인치 정도 그냥 딱 10에서 12인치 정도의 이게 막 풍성하게 양으로 이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주변에 깔려주는 류의 저역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이 많지는 않지만 결코 존재감이 적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올렸을 때 확살하는 스피커인데 그때의 저역이 이제 풍성하게 깔려져 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곳이 좁은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쪽의 스피커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약점 포인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9시 볼륨 이상에서 확 좋아지는 특성이 좁은 공간에서는 또 애매할 수 있고 야간에 작게 들었을 땐 약간 밋밋해진다라는 지점. 우수한 마감이나 상급 가격이나 품질을 갖고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은 충분히 좋은 마감과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고 고가 구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요. 스탠드는 좀 신경 써주실수록 좋다. 그대로 쓰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동에서는 평이하지만 볼륨을 확보하거나 저음량에서도 들으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음량에서 좀 밋밋하기 때문에 저음량 위주로 쓰신다면 다른 스피커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써야 되겠다라면은 우선 앰프 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구형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 같은 경우는 원이나 투 같은 경우는 진짜 100만 원 전후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메리트까지 상당히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3나 4는 특히 4는 현행기이기 때문에 신품이나 신품으로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편하다. 반대로 비추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볼륨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니어필드에서 사용하실 분들, 작은 곳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좀 비추하고 싶어요. 제가 4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4 쪽에 대한 얘기도 조금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4 쪽은 마감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많고 깨끗한 신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택배로 편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도 있다는 점, 포르테 4에 와서는 앞쪽 그릴망이 포르테 1 같은 경우도 그릴이 제법 좋은 그릴이 사용됐거든요. 일반적인 그릴이 아닌 두툼한 메리트 있는 멋진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릴 쓰였는데 4에서는 이렇게 좀 조금 더 앤틱한 느낌을 주는 계열이 사용이 됐고 바깥 좀 마감 선택의 폭이 좀 넓은 점도 큰 장점입니다. 지인분 세팅하실 때 제가 찾아가서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포를요. 현대 기종들의 높은 해상력을 위시로 한 깔끔한 소리였다기보다는 이 깔끔함에 더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포르테의 특징이 그 소란이 남아서 구형과 포의 소리의 차이점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상력이라든가 약간 어느 특정 구간들을 살짝 눌러놓음으로써 약간 고급진 느낌이 조금 더 난 것도 같은데 이때는 CDP도 거의 비트스였고 레벤 진공관 앰프랑 물려서 나름대로 전원이나 종합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쓴 시스템에서의 소리였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같다. 그러나 세밀하게는 조금 다르다. 세밀하게는 해상력에서나 고급진 느낌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좋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가 많이 된 시스템에서 제가 지금 녹음이든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인트앰프 편하게 울려서 소스 기종도 크게 투자하지 않은 요 낮은 금액대에서의 굉장히 높은 CP를 갖고 있는 게 이 클립시 포르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저역이 조금 더 적었으면 좋겠다. 나는 좀 더 좁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헤레시도 있습니다. 헤레시도 사용을 해봤는데 헤레시 에서는 저음이 진짜 확 사라질 만큼 저음증이 없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좀 저역을 좀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역 없길 원하면 헤레시. 저역이 포르테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아주 넓은 곳을 꽉꽉 채울 수도 없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코넬이나 라스칼라, 벨크랩시 벨혼 이런 기종들도 충분히 써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주간평가 괴짝 스피커 분류 기준 고볼륨에서
넓은 곳이라면 저는 S 드리고 싶고요. 저볼륨과 좁은 곳이라면 C를 드리겠습니다. 구형 원투 기준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고볼륨과 여기서는 고볼륨도 엄청 큰 볼륨이라고는 중볼륨이 초이로 맞을 것 같아요. 9시를 넘어간 정도 수준만 돼도 확 좋아진 딱 좋아져서 거기서 분명히 좋은 소리를 내주는데요. 중간 볼륨 대에서 S를 주는 핵심적인 이유는 100만원 전후의 가격대에서 2만원 퀄리티와 2만원 매력을 가진 스피커 찾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볼륨만 써야 되고 좁은 곳, 방에서 늦은 시간대에 공동주택에서 잔잔하게 깔아서 듣는 쪽이라면 구입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약간 넓고 볼륨을 약간 주는 편이시라면 구형이든 신형이든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연휴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